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 분석관 송은아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전국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렸는데요. 내일도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지만요. 오늘보다는 적은 지역에 예상됩니다. 또한 오늘까지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평년 이맘때와 비교해 기온이 조금 낮아 선선했는데요. 내일부터는 따뜻한 바람이 불고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다시 평년과 비슷한 더운 날이 예상됩니다. 내일 날씨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오후에 강원 산지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과 광주, 부산이 17도, 대구와 강릉이 16도 등 13도에서 18도가 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29도, 대전 30도, 광주 28도, 강릉과 부산 25도 등 22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내일 날씨 자료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렸는데요. 현재는 강원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시간당 10mm 안팎의 강도로 내리면서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내리는 소나기는 저녁에 점차 그치기 시작해 오늘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기압계 분석을 통해 오늘 내리는 소나기와 내일 날씨 짚어보겠습니다. 상층 대기의 흐름을 보여주는 위성 수증기 영상에서 우리나라의 북쪽인 중국 북동지방에 중심을 둔 상층 저기압이 며칠째 같은 자리에 붙박힌 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데요. 이 흐름을 따라서 북쪽 상공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내려와 대기가 불안정해졌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면요. 계절이 여름에 접어들어 낮에는 강한 햇볕으로 지면이 금세 달아올라 기온이 쑥쑥 오르는데요. 기온이 20도 안팎인 지상과 영하 15도 안팎인 상층, 지상과 상층의 기온차가 30도 이상으로 벌어지면서 상층과 하층의 공기가 뒤섞이는 흐름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동해상에 자리한 고기압으로부터 부는 동풍과 서풍이 만나면서 구름이 순식간에 두텁게 발달해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렸고요. 천둥 번개가 친 곳도 있었습니다. 지금 내리는 소나기는 해가 지면서 지상 기온이 낮아지는 저녁에 점차 약해지겠고요. 오늘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소나기로 예상되는 강수량은 강원도에 5에서 40mm, 경기 동부와 충청권 내륙, 전북 동부 내륙, 경북권에 5에서 20mm입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고요.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 잘해주시고 안전사고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소나기는 좁은 지역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내리기 때문에 같은 지역이라도 강수량이 차이가 크고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는가 하면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 날씨누리나 앱에서 실시간 레이더 영상과 최신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이렇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요. 오늘보다는 내리는 지역이 좁고 강수량도 적겠습니다. 그 원인은 중국 북동지역의 상층 저기압이 점차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내일은 이 찬 공기의 중심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오늘보다 대기 불안정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바람이 높은 지형을 타고 상승하기 좋은 강원 산지에만 오후에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입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면서 지면이 습한데요.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며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야가 1km보다 짧아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동해북부 해상에 자리한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전국 하늘에 가끔 높은 구름만 지나며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이 고기압의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흐름을 따라서 남동쪽으로부터 따뜻한 바람이 불며 기온이 올라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3도에서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22도에서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1, 2도 정도 높겠습니다. 하지만 동풍이 바로 불어드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20도 안팎에 머물러 서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